아니 부동산 사장님은 여기 왜? 아 뭐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? 이거 뭐 서사 스토리텔링이 아예 안 되시는구나. 내가 저런 놈한테 상담을 했으니까 이게 답이 나오겠냐고요. 진작부터 우리 DJ님, 뭐 PD님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어야 깔끔하게 해결이 됐을 텐데. 뭐야 뭐요? 그거 뭐 파랑만장 그거 회원 너 때문에 탈퇴한 거 그거요? 닥치시고요. 해남까지 당일치기 운전한 건 졸라 우정인 것만 제발 좀 기억하시고요. 제가 쇠고기 쌈 싸드린 것 같거든요. 왜 그렇게 해서 내 입에다 이렇게 쏙 안 넣어주셨잖아요. 아이고 자자. 됐죠? 아 짜다! 산지가 짜다! 아 사무장님 아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손 안 씻으신 것 같은데? 씻었어요. 저 상추에 씻었어요. 내가 안 씻었어 내가. 저건. 해남 당일치기는 우정 맞는 것 같지? 완공 몇 시간이야? 응? 너 그날 치질 나왔댔지? 치질이세요? 어, 진짜. 정식이 치질 나온 거 비밀인데. 정식이. 아니, 치실이죠, 치실. 15cm. 15cm만 탈장 아니야? 치실이 주머니에서 나왔어.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요? 아니, 저 당분간 술 자제 중이랐어요. 뭐 있는데? 사고 쳤지? 방송사고. 대형사고 날 뻔한 거 내가 막아줬지. 아유, 술 먹방하다 잠들어가지고 방 PD님이 수습을 좀 해주셔가지고. 예? 잠깐만요. 방 PD님이 오셨다는 거면은 아는 공간이었다는 거고 그러면 그 술 방송을 사무실에서 했다는 거예요? 아니, 그 순서 날 그 아무도 아 너무 서운해가지고 1잔이 3잔이 되고 1병이 3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참... 내 얘기한 거 없죠? 뭐라더라? 어? 첫 승소인데 신성한 이씨 무슨 보스가 그... 고기 다 익었습니다, 변호사님. 예, 드시죠. 최 변호사님, 다음 술방 때 미리 말씀해주세요. 저 미녀 게스트. 나도 그런 거 괜찮은데? 나 그런 거 전문이잖아. 방송 채널 구독, 알림, 댓글, 스포. 아 그러고 보니까 최 변호사님 방송이 매력이 있더라고. 그쵸. 선배님, 우리 개인 방송 해보는 거 어때요? 아, 당황할 게 1도 없어. 그러니까 이게 방송심이 없는 보이는 라디오. 벌써 좋다. 응? 아니, 신변 새끼 보라고 막 지랄하고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 촬영하세요. 장소 협찬? 아, 거긴 아니고요. 라면집 어때? 저 사진 가득 적어. 야, 네 부동산보다 스토리텔링 있네요. 니가 출연 사진 적으세요.